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오늘날까지 나를 이 자리에 만들어 놓은 것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의 원료. 그래서 이 부모는 내가 참 30년을 넘게 이렇게 와서 부모는 내가 인간을 1억을 줬을 때는 그 인간은 돈을 가져가서 떼어먹고 배신을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바로는 절대 신과 조상 이 할아버지들은 왜 내가 한 거 이상으로 주지 절대 거짓이 없는 것이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원력 원력은 내가 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원력 안 줘. 그 제자도 그만치 나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도 그만치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원력을 받아서 참 모든 사람 중생들 보듬어가고 모든 중생들을 이제 밝혀가고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줄 때 바라는 것은 그거는 참 오산이고 그거는 실패의 길인 것이고 그러니까 참 낮이나 밤이나 신령님한테 매달리면 그 제자는 살 길이 열리고 그 제자는 큰 제자가 될 제목인 것이고 선생님들 참 전국에 계신 보살님들 법사님들 스님들 참 스님들도 참 외로워요. 부모는 참 그 속에 뒤다 보면은 참 외로운 게 스님들이고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원력은 어디로 안 갑니다. 아, 이 연덕사라는 게 처음에 신고 탈 때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분이 이 기도를 날따라 기도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했는데 이 신령 영자에다가 큰덕자에다 절사자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연덕사라는 그 상호를 갖고 이름을 갖고 한 번도 그 이름을 참 바꿔본 적도 없고 무당의 길로 오면서 오로지 영덕사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영덕사라고 하면은 이게 사찰이나 예. 이렇게 절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예. 그렇죠. 예, 그렇죠. 왜냐하면 절사자 끝에 간자 사자가 붙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름을 아우 절인 줄 알았다 하고 저 거기서도 점을 번역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영덕사라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. 내가 초창기에 30대 처음 신 받을 때 영덕사라는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름 갖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 갖고 내가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 이름을 또 뭐 누가 뭐 저기 한다 해서 바꾸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.